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테일러의 새로운 시리즈 GT 시리즈 모델 중에 GT 어바네시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랜드 시어터라고 해서 이제 테일러에서 새로 개발된 시리즈인데요. 예전부터 많이 판매되고 있던 이제 GS 미니 시리즈가 있죠. 이 GS 미니는 보통 테일러의 끝번호 6번으로 끝나는 그랜드 심포니 바디의 미니 버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그랜드 시어터 모델은 테일러의 8번 가장 큰 바디인 슈퍼 점보 바디를 가진 8번 모델의 이제 미니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GS 미니의 경우에는 그 6번 바디 이름 그랜드 심포니를 그대로 가져다 썼는데 지금 이 GT 시리즈는 따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시리즈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이 모델은 GT 시리즈 중에 가장 이제 낮은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기본형 GT 어바네시 모델인데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 상판에는 통기타에 항상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트카 스프루스 상판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무광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 체크판도 무광 처리가 되어 있는데 모델명에서 알 수 있듯이 어바네시라는 나무가 사용이 됐어요. 이 어바네시라는 목재는 그 이름에서도 살짝 좀 그런 느낌이 풍기듯이 미국에서는 이제 도시에 가로수나 뭐 이런 걸로 그 숲을 조성할 때 많이 쓰이는 목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목재들이 뭐 너무 오래돼서 생기를 잃어가고 그래서 베어내고 새로 다른 나무로 바꿔 심고 이래야 될 때 그 베어내야 되는 오래된 목재들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뭐 전 세계적으로 예전부터 기타에 많이 사용되던 이 음향목들이 이제 날이 갈수록 점점 수급이 어려워지고 뭐 환경보호 문제로 위기종에 빠지고 이런 걸로 제약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점점 브랜드들에서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목재를 찾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도 있고 도시에서 그 베어내버린 나무는 어딘가로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 공헌을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이 목재를 선택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어바네시는 테일러 측의 설명으로는 소리 느낌은 이제 마호가니 중에 이제 제대로 된 제뉴인 마호가니라고 보통 부르는 온두라스 마호가니와 아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런 느낌의 소리를 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더불어서 보통 이런 기타 현악기들은 이렇게 현을 울리면 지금 이 조율을 해놓은 이 음 외에 배음이라는 게 같이 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본래의 음이 있고 그 배음들이 같이 울리면서 좀 이렇게 화음처럼 화려한 느낌을 이렇게 주게 되는데 기타 주법에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신 하모닉스가 반대로 본음을 죽이고 이렇게 배음만 남기는 방식이에요. 이런 음들이 동시에 본음보단 소리가 작지만 울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배음의 표현을 이제 오버톤이라고 하고 그래서 뭐 특정 브랜드가 오버톤이 아주 강해서 되게 화려한 느낌의 소리가 난다. 뭐 특정 브랜드는 오버톤이 되게 절제되어 있어서 정말 담백하고 본음 자체가 강한 그런 깨끗한 느낌의 소리가 난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들을 하시게 되는데 이 어바네시의 소리 자체가 오버톤이 많이 절제가 되어 있고 정말 그 본음만 선명하게 딱 들리는 그런 소리를 내준다고 합니다. 이건 오버톤이 있다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면 너무 당연한 소리인데 저걸 왜 하는 거야? 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이 어바네시의 설명 중에 당신이 치는 소리가 바로 당신이 그대로 듣게 될 소리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오버톤이 거의 배제된 본음 그대로의 소리를 들려준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축구판에는 오픈포어 피니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오픈포어라는 건 말 그대로 이 숨구멍을 막지 않고 그냥 그대로 피니쉬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나무의 표면 결이 정말 사실적으로 살아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타는 상판과 측판, 측판과 후판, 보통 바인딩이라고 해서 장식 선을 붙이죠. 근데 지금 이 GT 어바네시 모델은 바인딩이 없습니다. 후판과 측판 사이 경계도 이렇게 없고 상판에는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통 이 상판 퍼플링이라고 하는 테두리의 장식선 바깥쪽으로 진하게 색칠을 한 거예요. 목재 자체는 시트카스포르스 그대로고 거기다가 이렇게 갈색 톤으로 진하게 색칠을 해서 바인딩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형태입니다. 실제로는 바인딩이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운드홀 주변에 장식을 뜻하는 이 로젯에 심플하게 검은색 선 두 개의 가운데 조금 두꺼운 목재로 된 선이 있는데 이 목재는 코알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판 위에 브릿지, 더 위에 올라오면 이 지판재는 유칼립투스라고 하는 나무를 사용한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보통 테일러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에보니 이런 것과 다르게 좀 더 원활한 수급이 가능하고 그런 목재 중에서 이제 충분한 강도와 밀도를 가진 목재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릿지는 정확히 표현이 되어 있진 않지만 지금 나무 결이나 생긴 걸 봤을 때 똑같이 유칼립투스가 사용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브릿지 위에 이 브릿지 핀은 검정색의 플라스틱 핀이 사용되고 있고요. 아무런 장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새들은 요즘 거의 테일러의 전 모델에서 사용하는 마이카르타 위에 올라와 보시면 검정색 터스크 재질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너트폭도 기존에 출시되던 모델들과 다르게 아주 새로운 너비의 폭이에요. 미국 쪽에서 사용하는 인치 단위로는 1과 32분의 23인치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환산하면 44.65mm 뭐 이 정도 나와요. 그래서 반올림하면 뭐 43.7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판 위에는 이렇게 좌우로 화살표 모양처럼 되어 있는 이 인레이가 3, 5, 7, 9, 12, 15 이렇게 일반적으로 통기타에 많이 사용되는 위치에 이렇게 인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쭉 위로 올라와 보시면 이 헤드 앞면에 무늬목도 지판재와 같은 소재인 유칼립투스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는 익숙한 테일러 로고가 이렇게 박혀 있고요. 뒷면에 보시면 다른 모델들과 똑같이 이제 테일러의 로고가 박혀 있는 튜닝 머신이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튜닝 머신 본체 자체에 덩치가 좀 작아 보이는 아주 미니 머신이에요. 그리고 이 손잡이 노브도 일반 모델들보다 상당히 작은 귀여운 형태의 이런 튜닝 머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의 특징적인 점은 뭐 최근에 테일러 기타들 리뷰해드릴 때 많이 말씀드렸지만 2018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모든 모델은 지금은 다 V클래스라고 하는 새로운 설계로 다 교체가 된 상황인데요. 거기에서도 계속 개량을 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게 지금 이 GT 시리즈는 V클래스가 아니라 C클래스라고 표현하는 새로운 형태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를 한번 들여다봤었는데요. 이 기존의 V클래스 브레이싱과 기본은 비슷한데 간소화해서 울림을 좀 더 극대화시킨 그런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은 사실 생각해보면 테일러에서 처음으로 생산되는 미니 기타 중에 올솔리드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원래 8번 그랜드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가장 큰 바디를 이제 미니화시켜서 나온 모델이라서 기존의 다른 테일러의 미니 기타들보다 스케일도 조금 더 길어요. 얘는 지금 24와 8분의 1인치 환산하면 한 613mm 이 정도 가까운 스케일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미니 기타라고 볼 수 있는 사이즈들 중에서 거의 제일 긴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미니 기타들을 사용하다 보면 확실히 이제 스케일이 짧아서 장력이 약하기 때문에 아 소리 나는 게 좀 아쉽다 느껴지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있는데 최대한 그래도 길게 뺀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히 쳐보면 아 진짜 완전 미니 기타 같진 않은데 상당해서 잘 나는데 꽤 장력이 있는 소리가 나는데 이런 정도의 느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존에 없던 테일러에서는 이제 처음 생산되는 올솔리드의 미니 기타이기 때문에 확실히 다른 모델들보다는 훨씬 깊은 소리를 가지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요즘에 점점 이제 옛날에 많이 사용하던 드레드넛, 전보 이런 바디보다 요즘에 점점 갈수록 GA를 거쳐서 OM, 그거보다 더 작은 바디들도 요즘엔 상당히 많이 찾으시거든요. 이 모델은 그런 추세에 맞춰서 아무래도 미니 기타라고 부를 만큼 너무 작아지면 소리가 너무 아쉽고 하지만 좀 더 작게 만들 시도를 하다 보니 이제 절충안으로 탄생한 것 같은 그런 모델의 느낌인데 그래서 일반적인 미니 기타보다는 상당히 소리가 잘 나고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작은 바디를 찾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잘 어울리는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타의 자세한 소리는 뒤에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